1대1로 갑니다. 그냥 둘이 가잖아요. 프리님이 텐이 좋아요. 25강인데 저기 켄신 BJ님하고 똑같나봐. 똑같아. 좋다. 페이스도 다음날 완료. 나도 혼자서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바쁘게 방송하느라 그런 것 같아. 좋다 들고 나서 항상 방송을 해가지고 한 처음에 3개월간 좋다만 열심히 갔거든요. 전전은 그때도 가긴 했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저기 그때는 좋다 진짜 열심히 그랬어. 그래가지고 좋다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시청분도 지금도 간혹 많이 오실 때는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많이 오는 날이 매일 그런 게 아니고 랜덤이라. 근데 그때는 진짜 부산만도 많이 오셨어요. 그냥 가시는 겨? 알았어. 그때도 요즘도 많이 오시면은 통계 보니까 먹방이 많이 와요. 6할수는 한 13번까지 온 것 같아요. 많이 오는 게 13번, 14번 온 것 같아요. 많이 오는 날이 따로 있어. 방송이 좀 많이 오거나 그날에 좀 보면은 방송 두세 건이야. 아까 스포면에서 세 건 정도 들어요. 먹방은 많이 와. 먹방은 진짜로 찾다가 한 세네 번 꼴에 한 번?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 방송이 많은 날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날이 많이 오셔. 원래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챙이로 가기 전에, 근딜로 가기 전에 원거리로 연습을 좀 해보고 가는 거.
저 벌써 잡으셨어. 일요일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보이자. 한번 더. 졌나봐, 한유진 또.